여러분, 요즘 날씨가 진짜 따뜻하지 않습니까? 새 계절이 오면 또 옷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룩북이랑 같이 봄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 아이템들이 봄에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들입니다. 한번 사놓으면 진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본템인데 이런 기본템들을 가지고 봄에 딱인 아주 상큼한 코디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그리고 요번에 지그재그 기획전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 할인이 좀 쏠쏠하더라고요. 가격 메리트도 굉장히 좋으니까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지 않나. 첫 번째 룩은 귀여우면서 좀 캐주얼한 느낌을 살린 아주 봄 나들이에 딱인 코디입니다. 코디가 진짜 귀엽지 않나요? 저 사실 이런 코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시면 귀여운 캉캉 원피스에 자켓을 하나 걸쳐줬어요. 이런 류의 자켓이 봄, 가을 국민 아우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템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번에 크롭 형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롭 형태가 조금 더 레이어드하거나 코디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캉캉 원피스에 이런 포멀한 디자인의 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너무 캐주얼하지만은 않은 약간의 이 포멀함도 좀 챙겨주는 무게감이 조금 있어지는 네, 그런 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자켓이 봄, 가을에 딱인 두께감으로 가벼우면서 구김이 적고요. 부드러우면서 또 찰랑거리는 재질이에요. 약간의 어깨뽕이 있긴 한데 이게 과하지 않습니다. 착샷으로만 봐도 굉장히 적당하고 예쁜 핏을 낸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자켓은 활용도가 진짜 좋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데일리하게 데님이랑 같이 매치해도 좋고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서 격식을 좀 차릴 수 있는 코디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뭔가 러블리하지만 너무 러블리하지만은 않은 제가 딱 좋아하는 류의 코디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코디 세트도 추천을 드리는 두 번째 룩은 귀여운 학생분들한테 딱인 코디인 것 같은데요. 역시 기본템 중에 갑인 셔츠를 좀 귀엽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봄에는 셔츠가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이 셔츠는 크롭 형태예요. 이 크롭이 딱 적당한 기장감이기 때문에 이 기장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부담 없이 배는 좀 가려주면서 약간의 다리 길이는 좀 길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장감입니다. 소재도 60수 고밀도 코튼 백이라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감이고요. 재질이 좀 얇고 정말 가볍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름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막 나시 같은 거 입었을 때 에어컨 바람 많이 쐬면은 굉장히 춥잖아요. 그럴 때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셔츠지 않을까. 컬러가 다양해서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는데 대부분 베이직하고 파스텔 컬러가 많아가지고 코디하기 쉬운 제품이더라고요. 이 제품은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 아까 보여드린 자켓이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도 좋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크롭 셔츠를 봤으니까 오버핏 셔츠도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입니다. 짜란! 제가 색상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핑크랑 블루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둘 중에 하나 못 골라서 가지고 온 것도 맞습니다. 둘 다 색감이 진짜 예쁘게 너무 잘 나왔어요. 핑크는 솔직히 쿨한 감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쿨톤이신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드리고 되게 화사한 컬러이기 때문에 봄에 너무 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버핏 셔츠냐 크롭 셔츠냐 이건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오버핏 셔츠를 여름까지 굉장히 잘 입는데 지금처럼 상의는 좀 짧게 하의는 좀 길게 입었을 때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면 좋더라고요. 부담 없이 엉덩이까지 가려주니까 약간 좀 말라 보이게 하면서 햇빛으로부터 나를 또 보호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천연 코튼 백이라 비침이 적고 굉장히 탄탄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고밀도로 제작된 제품이라 구김이 적고 세탁이 편하다고 하거든요. 약간 이런 이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재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편안하고 스포티한 룩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봄이 오면 윈드브레이커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헬스할 때 되게 많이 입거든요.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크롭 형태인데 크롭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이런 크롭 바막에 하의를 좀 와이드하게 입어주면 하비들의 체형도 보완해주면서 힙하게 코디를 할 수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약간 아메카지 느낌이 나게 뭐 포켓 달린 롱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저도 헬스할 때 레깅스를 많이 신으니까 키장녀분들은 레깅스랑 같이 매치를 해도 괜찮겠다. 100% 나일론 소재여가지고 굉장히 가볍고 생활 방수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기능성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유 있는 오버핏인 제품인데 저는 몸에 조금 딱 맞게 가지고 왔고요. 밑단 스트링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 룩인데요. 데일리에 입기 좋은 너무 편안하고 캐주얼한 룩입니다. 솔직히 저희 언니가 좀 좋아할 것 같은 룩이긴 해요. 저희 언니가 프로 직장러거든요. 이런 룩에는 좀 추우면 아까 자켓 같은 거 하나 걸쳐줘도 좋고 날이 풀리면 단독으로도 입기 좋은 룩이에요. 이 반팔 니트가 얇은 원사로 제작이 되어서 되게 가볍고 시원합니다. 근데 조금 비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워에 또 보니까 이 가디건이랑 똑같은 재질의 그냥 반팔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입고 이 가디건을 걸쳐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비침이 살짝 있기 때문에 안에 나시 같은 거는 좀 필수로 입어줘야 되지 않나. 케이블 패턴이랑 소재들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직장인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팬츠도 핏이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또 데님 팬츠 핏 좋은 것만 속속 골라오는 편인데 이게 와이드 핏이어서 하비들에게도 적당하고 저처럼 키장녀분들에게도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핏이더라고요. 그리고 놀랬던 건 데님이 진짜 가볍습니다. 두께감도 딱 지금 입기 적당한 두께감이고요. 재질도 막 데님이라고 불편하고 뻣뻣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착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딱인 바지지 않나. 색상도 되게 다양한데 저는 제일 취향인 네이비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조금 더 밝은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활용하기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성비 좋은 봄 필수템을 활용한 룩북을 같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상큼상큼하게 코디를 좀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 텐션이 좀 업되어 있네요. 맨날 시크한 척만 하다가.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소개한 이런 제품들은 지그재그에서 10% 할인에 12% 쿠폰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할인이 미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겟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